성격 탓에 회사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모두 혼자서 도맡아 해왔다는 이순덕 씨. 결국 2005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순덕 씨. 기분이 안 좋게 뭔가 좀 이게 꾹 찌른 것 같기도 하고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 외출을 준비하던 중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기분 나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인후통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통증과 불편함으로 잠이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순덕 씨. 결국 병원을 찾게 됐다는데요. 갑상선에서 세 개의 혹 발견. 하나는 악성종양으로 판정돼 갑상선 전체를 절제했다고 합니다. 무릎에서부터 갑상선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고생이 심했다는 이순덕 씨.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무심했던 것 같아. 그때 그 당시에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하고 약 같은 거라도 이렇게 처방해줘서 먹었더라면 그게 암이 안 됐을지도 몰랐을 것 같다 하는 것도 들고 그래요. 네. 무엇이든 물어봐. 자, 이 갑상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암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위험하다. 어이구, 남자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갑상선암은 이유는 모르지만 남성에서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암입니다. 아.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짜잔! 갑상선암은 늦게 발견하면 오히려 더 빨리 퍼진다? 네, 자, 이건 좀 복잡한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암이든지 오래 방치했을 때는 좀 더 많이 퍼지고 기하급수로 퍼져나가죠. 그러나 갑상선암은 조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가 맞는데 뭐든지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해와 진실. 악성이라도 작으면 수술 안 해도 된다? X가 100개쯤 있으면 100개쯤 들고 싶은데. 아, 이거는 아니구나. 네, 이제 그런 암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아무리 천천히 자라도 얕잡아 보면 안 되겠고요. 왕왕 이런 말들 하고 있지만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진압하는 게 최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악성이라고 그걸 모르면 모르되 밝혀졌으면 빨리 수술하는 게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네. 아무리 뭐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암은 암이라는 거. 네. 자, 중년을 위협하는 위험한 혹. 1위 남성과 여성 한꺼번에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남자는 대장용종, 여자는 자궁근종.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자, 그러면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자궁근종은 보시다시피 여성이 생기는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것으로요. 가임기 여성이 한 20에서 30% 발견되고요. 35세 이상 여성에서는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꼭 발견됩니다. 네. 네, 근데 자궁근종은 제 주위의 여성분들한테도 너무너무너무 흔하거든요. 네. 근데 자궁에 생기는 혹이 이 근종 말고 다른 거 종류도 여러 가지죠? 네, 자궁에 생기는 혹에는 크게 양성으로 성근증이라든지 또 근종이라든지 자궁내막 용종이 있고요. 악성으로는 6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궁근종은 자궁 그 벽의 근육층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저희 보시다시피 이게 크기는 1, 2mm 정도의 아주 작은 결절에서부터 골반을 채우고 배꼽 넘어까지 자라기도 하고요. 개수는 한 개에서부터 셀 수 없게 자궁 안쪽으로 자라기도 하고요. 밖으로 자라기도 하고 자궁 근층 내에서 다양하게 자랍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난임하면서 인공수정을 하다 보니까 저 검사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네.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근종이 생기던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잘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자궁근종의 그 발생 위험도가 높은 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자궁근종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딱 이거다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 연구에 의하면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또 청소년기에 피임약을 먹었다든지 또는 비만 여성, 채식군에 비해서 붉은 고기나 햄을 섭취하는 군 또 근종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근종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요. 반면에 다산부,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근종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을 그 위협하는 혹 중에 1위란 말이에요. 그럼 자궁근종이 암으로 그 이환되는 확률이 꽤 있나 보죠? 그래서 근종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괜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자궁에 생기는 그 대부분의 종양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양성인 근종이나 성근증 이런 걸 진단을 내리고 확실하게